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주말에 내린 집중호우로 월요일 출근길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서울 교통통제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현재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 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대부분이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나들목과 노들로는 아직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는 기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부터 호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기도 했는데요.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치하고 막차 시간도 밤 12시 반까지 늘어납니다. 버스는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평일에는 5% 감축 운행해왔지만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됩니다. 네이버 댓글 폐지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여자 프로배구의 고유민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악성 댓글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야구 오지환 선수도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수천 명을 고소하기로 했죠. 이렇게 악성 댓글로 인한 스포츠 선수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난 7일 국내 포털 사이트들이 스포츠 뉴스에서 댓글 서비스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7일 오후부터 바로 중단했고 네이버는 이달 중 폐지할 예정입니다.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개정안에는 온라인상의 혐오, 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살 방조죄 수준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20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울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10월 특별 여행 주간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늘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우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누적된 피로감을 풀 수 있도록 10월 특별 여행 주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소비 쿠폰 지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확대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6월부터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숲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카카오톡 챗봇 등을 활용한 전국민 자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 우울 예방도 지원할 방침인데요. 카카오톡에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친구 등록하면 무료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40대는 금시장에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2018년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불었을 때 등장한 말로 국내 시세가 국제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말하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1kg 골드바 현물 가격은 1g당 79,430원으로 국제 시세보다 1.3% 비쌌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제가 대비 7%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건 해외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에 투자 수요가 갑자기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금 공급은 금 제조업체로부터 사오거나 금을 수입해 시장에 내놓는 방식인데 금 수요가 늘어 국내 공급량이 모자라면 수입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까지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리다 보니 금값이 더 오릅니다. 게다가 수입금에는 국제시세의 운송료와 마진 등이 붙어 값이 더 비싸진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실시간 e뉴스였습니다.